그리고 김희열 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어제부터, 그러니까 이 이슈가 시작된 지 둘째 날부터 중학교 동창들로 이제 인증을 하신, 스스로 네. 인증을 하신 분들이 글을 막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약간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보통은 이런 인증글을 올릴 때 아예 익명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김이어라 같은 경우는 강강약약이 내었다. 아니면 내가 혼자서 밥 먹는데 너왜 혼자서 밥 먹고 있어? 라고 처음으로 말 걸어준 친구였다. 라는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.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끝까지 중립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네. 근데 정말 이번에 느낀 게, 네. 뭐 지금 뭐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뜨겁다는 걸 느낀 거예요. 근데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, 또 옹호하는 글이 생겨서 진짜가 아닌가 보다 또 갑자기 또 이런 여론이 또 조성되는 것 아직 같은데.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확실히 작품에도 굉장한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죠. 일단 차기작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 부분에는 피해가 간게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가 없는데 하나 걸리는 게이 SN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결방으로 공지를 알렸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좀 밀려져 있는 상태. 그래서 좀이 학폭 논란, 이 학폭 의혹이 좀잘 정리가 된 이후에 방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이 김이어라 씨가 주인공으로 이제 주연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뮤지컬 프리다 측은 김이어라 씨가 무대에 오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서 예정된 일정에 정상적으로 출연을 결정했다. 라고 알렸습니다. 그런데 뭐 18일 정도에 원래 라운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. 저는 이 부분을 몰랐었는데, 근데 이 부분은 취소가 되기는 했어요. 근데 제가 사실 이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. 이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이좀 기억에 남는 게 김이어라 씨가 입장문을 쓸때 거짓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썼어요.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결국은 활동에 대한 의지거든요. 그리고 그 첫발이 저는 프리다로 보여져요. 이 네. 뮤지컬 활동을 관객과 사실은 그 근접거리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살떨리는 일인데 당당하지 않으면 저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한편으로는.